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로부터 뭐 메일을 받았다는 걸 좀 문제를 삼았는데요.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저는 자세한 경위를 몰라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통지를 받습니다. 받는데 야당 대표니까 좀 더 뭐라 할까요? 예우를 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까지 참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메일로 받았더라도 또 필요하면 확인해 보면 됐을 텐데 너무 그런 절차적인 것 가지고 이 시비가 커지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받았으면 또 연락해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미디어 오늘. 안녕하세요.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랑 언제 혹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? 예,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. 만나서 어떤 거 주로 논의하실 예정이세요? 네, 이제 민주당이 논의하자고 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저희들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법 중심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. 일몰법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시고요. 일몰법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세 차례 제가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일몰법이 어떻게 되는지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.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는 갑작스럽게 좀 전국에 던져진 화두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전부터 좀 고민을 해오셨던 부분이 있을까요? 아닙니다. 이제 선거법상 1년 전까지 선거구제도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 4월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정해져야 하고 기히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었죠. 그런데 김진표 의장님 말씀 또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으로 논의가 좀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당내 판단이나 장단점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? 아직 전혀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정개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. 개인적으로 장단점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?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국조위원장은 특위위원분들이랑 좀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? 특위위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보고서 채택을 위한 기간이라든지 기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3차 청문회 그것이 이 정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. 그럼 국정조사 연장은 논의해볼 수 있지만 그 1월 임시국회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나요? 1월 임시국회는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예전처럼 임시국회를 한 달 소집해놓고 하는 일 없이 노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. 만약에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자고 하면 무슨 무슨 안건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. 그런데 임시국회가 열리면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것이 작동하지요.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임시국회 기간을 짧게 정하면 됩니다. 한 달로 그냥 두지 않고 꼭 필요한 기간만 정하면 나머지 국회의 동의 필요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면 될 것입니다. 그럼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논의를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? 별로 질문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.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? 예? 국정조사 연장 관련해서 어떤 입장? 방금 이야기 다 했잖아요. 그건 임시국회 말씀하신 거고. 아니 국정조사 다 이야기했습니다. 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걸 위해서 기간이 연장될 필요성은 있지만은 3차 청문회 정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예상된다 말씀드렸습니다. 대표님 그러면 내년 총선에
내내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당내 의견을 들으시는 건가요? 이제 백지 상태에서 듣는 거죠. 아직 선거구제에 관해서는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선거구제의 장단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당장 소선거구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또 중대선거구제도 그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미리 어떤 제도에 대한 선호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. 다만 큰 방향은 대한민국 정치가 상생, 협치, 그리고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, 그런 큰 방향성이 맞으면 저는 가야 한다고 봅니다. 아까 그 3차 청문회가 세부 조건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,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근데 원래 1월 7일까지 사이에 3차 청문회까지 다 마치기로 했습니다만은 정인 채택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고 또 원래 예상했던 국정조사 기간보다 늦어진 것은 예산이 일주일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정도 예산 때문에 늦어진 기간 정도를 더 연장해서 효과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면 그 점을 논의해 보겠습니다.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.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로부터 뭐 메일을 받았다는 걸 좀 문제를 삼았는데요.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저는 자세한 경위를 몰라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통지를 받습니다. 받는데 야당 대표니까 좀 더 예우를 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까지 참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메일로 받았더라도 또 필요하면 확인해 보면 됐을 텐데 너무 그런 절차적인 것 가지고 이 시비가 커지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받았으면 또 연락해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대표님, 그 연금 기업 관련해서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. 요거에 대해 좀 오늘 오후 2시에 그 연금개혁특위에서 보고가 있을 걸로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 의견이 늘 그래 왔었죠. 지금 평균 58만 원으로서는 충분한 노후 보장이 되지 않는다. 그래서 그것을 더 늘려야 한다. 그거 늘리려면 더 내야 한다.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가장 심플하긴 한데 그러면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었습니다. 그 서울 대책 오늘 논의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 말씀만 좀 설명을 우리 정책위의장이 주관해 하셔서 정책위의장께 자세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서민들이 많이 어렵고 특히 설명절을 앞두고는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. 대표님 마지막으로 증인특급 관련해서 협의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상민 장관님 아니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신현영 의원 채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족이나 생존자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예.